사장 위에 수많은 발자국들 깊숙이 파인 것도 파도가 밀려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이것이 무슨 생명이냐고 하찮게 풀리던 씨앗도 빛을 보고 정성스레 물을 주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으며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도 환히 웃으며 두 팔을 내미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내딛고 기쁨의 기쁨을 슬픔에 함께 울며 위로의 연고를 발라주고 땀 흘리며 달리는 등 뒤에서 묵묵히 함께 뛰고 육신이 지치고 후패해도 면류관 쓰는 나를 향해 웃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더 내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마른 낙엽처럼 나를 대해도 그래도 내 곁에 찾아와 주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 그게 사랑입니다. 옆 사람한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야베를 통해서 바람소리, 꽃, 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 말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속삭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 시에서 표현되는 장면들은 우리가 다 한 번씩 보고 경험해 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의 순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나아가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해 소원을 말하고 필요를 말하고 불평하고 더 많이 채워달라고 소리치지만 그 어떤 외침에도 부모는 아무 말 없이 자녀의 필요와 소원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무 말 없이 도와주고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누구 새끼? 남의 새끼가 아니라 내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자녀가 내 자랑이요. 내 모든 것이요. 이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꽃 한 송이 달아드리는 것으로 잊혀지기에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경험해 보십시오. 마음이 없는 말을 멈추고 마음에 담긴 손길을 내어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의 생기로 춤추는 이 자연으로 인도하시고 온 자연과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왔을 때 이렇게 우거지는 숲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나무가 자라고 우거지고 정말 밤에 나오면 으쓱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어울려져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아닙니다. 오늘 은혜의 물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산 위의 나무들로부터 작은 풀 하나까지 그분은 그분의 세심한 사랑을 담아서 창조하셨어요. 그냥 되는 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사랑을 담아서 창조하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세심하신 하심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오늘 창조의 영 대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오시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의 편안으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이며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개의 증거 돌판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인생들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생들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계명들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오직 부모님에 대해서만큼은 하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타락한 인생들이 죄를 범하는 데에는 너무도 빠르고 좋아하지만 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도 더디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데는 무디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는 날카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다. 육신의 부모는 육적 생명의 전달자로서 부모가 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어젯밤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효도를 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의 부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사님 어머니 그 무슨 병원이죠? 그 병원에 있는데 한 일주일에 곰탕을 두 번씩을 사다 드려 가지고 가서 보니까 90 넘으신 분이 포동포동살이 쪘어요. 정신이 막,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무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우리 집사님 중에는 선교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걸린데 똥을 내가 받아서 다 채야 되는데 목사님 못 가겠어요. 근데 비행기표를 다 냈어. 다 냈는데 하루 만에 17만 원을 뗀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께 효한다고 그러는데 부모님.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소대변을 못 보는데 목사님 제가 채야 돼요.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전화 끊고 나니까 와 가슴 뭉클한 거야. 어머니, 어머니. 육적인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 어떤 마음과 자세로 공경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뭐를 존중해야 돼요?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어버이날에 꽃한 송이 달아주는 행사가 아니라 자녀된 자는 항상 부모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느껴야 돼. 큰 사랑을. 우리들이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3살 이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부모님의 손길과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엄마하고 엄마하고 좀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맨발 벗고 막 뛰어나오셔가지고 밤이면 한잠안 주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밤새 얘기하시는 거 나는 잠들었는데 그럼 자다 보면 엄마가 얘 어떻고 어떻고 다리 손발 다 근데 그냥 그건 그만두고 엄마하고 그냥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가 맨발 보고 뛰어나와서 안아주고 자식 낳아서 다큰 애들을 데리고 가도 그게 너무 그리워요. 너무너무. 우리들이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존경의 마음을 가집시다. 늙었으니까 뭐 정신 있어? 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그리고 이것은 말과 태도에서 표현되어져야 돼요. 말과 태도에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말 조금 하면요. 그말 때문에 많이 마음이 쓰리고 아파하는 거 있어요. 누가? 전담녀가. 그럼 역시 어르신들은 여러분 말 한마디에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우 안 해줬을 때. 근데 우리 애들 그렇지 않아.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는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미 밧세바가 무엇을 요구할 때마다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내가 어머니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다. 왕상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말에 대한 공경의 자세를 가집시다. 말, 말. 또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비가 늙고 기근으로 인해서 큰 가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는 그의 아비를 가장 좋은 바로의 수레로 맞이했어요.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 맞으면서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맡겨 안고 울며 얼굴을 이렇게 안고 동안 울며라고 했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요셉도 부모가 외적으로 어떤 신분인가에 따라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 땅에 낳아주시고 보살펴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황새라는 새를 아십니까? 황새. 이 새들은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 황새들이 새끼를 먹이고 키웁니다. 그리고 그 어미 황새가 늙고 병이 들면 이제는 새끼 황새들이 자라서 그 어미를 먹이면서 부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키워주시고 헌신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 행하려 함이라. 심지어 십자가 못 받게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아비 다윗에 대해서 반역하여 아비의 생명과 왕권을 탈취하려했던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인생의 반도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것도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 매달린 채 죽고 말았어요. 이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땅에 계신 육신의 부모에게도 공경하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조차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공경할 때 여러분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을 약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 땅에서 많은 기업을 얻고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저는 부모 되신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좀 여러분이 못하더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도록 그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왕이 되고 죽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게 인생 속의 시험과 고난 온갖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주시고 그의 몸은 늙을지라도 영혼은 항상 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게 버리지 말고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년의 때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안에 큰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흉년의 때에 지켜주시며 다윗과 같이 형통의 삶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아주 강건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 예배서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옆 사람한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술에 취해 통제를 잃은 삶과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어떻습니까? 생각이, 감각이 멍해집니다. 멍해져요. 아주 생님 같은 분도 술 한 잔만 딱 먹으면 분별 없이 막 얘기해요. 멍해. 술에 취하는 사람 생각, 감각 멍해져요. 술에 취한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술 취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행설수설해. 논리가 안 맞아. 반면에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생각이 분명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시제를 보면요,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문, 삶의 문, 가정의 문을 딱 열어서 성령께서 충만으로 세우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문, 가정의 문, 여러분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내 뜻, 내 지시, 내 계획으로 살던 삶의 발걸음을 딱 멈추고 성령께서 우리 삶의 충만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모든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며, 아멘,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가장 여러분 가정 전체에 주도권을 맡길지어다.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실 수 있도록 가정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실은 비행기 전체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서 비행기를 방향과 진로가 정해집니다. 그 방에서. 그 조종실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가 안전한 공항에 착륙할 수도 있고 뉴욕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은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가정의 조종실을 성령께 맡깁시다. 성령께서 충만히 채우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시다. 놓치지 말아요.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의의 길로 축복의 열림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되는 가정, 강건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엄마가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